그걸 안 하시더라고. 그럼 좀더 쉽게 쓰도록 노력해볼게요. 아무튼. 근데,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. 내 앨범에는 막, 일단 추석이나 설날 이럴 때 가면 쿠사리 먹는 포지션이었단 말이야. 약간 고모들은 나를 쿠사리 주려고 오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.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뭐지? 랩을 해보래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음악을 한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막 고모들이랑 막 큰아빠 지게펠라즈의 간지라는 노래가 되게 우리 사이에서 유행이었었는데 뒤에 이제 베이식형 파트가 엄청 빠르잖아요. 너가 여기서도 왜그 유명한 말 있잖아. 너가 여기서도 못할 건데 뭘 한다고 그러냐? 어? 그럴 거면 뭐 하지도 말아라.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 베이식형 파트를 내가 했지. 그랬더니 할머니가 와서 뭐라고 짓거리냐고 나한테 존나 뭐라 했어. 그게 또안 그래도 빠르니까 할머니가 와가지고 진짜 내가 여기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고 짓거리는 겨 나. 할 거냐고. 그걸 왜 시킨 거야? 그걸 왜 시켰냐고, 나한테. 근데 그때 진짜 서러웠어. 가족이. 아직도 쿠사리 먹이냐고요? 제가 좀안간지 오래됐어요, 친가를. 좀, 뭐, 명절 이럴 때는 그냥 저희 아빠만 만나고, 그 친가에 가지 않은지는 조금
차를 엄청 좋아했대 우리 아빠가. 아 맞아. 차를 진짜 좋아했대.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. 그래서 이제 막 집에서 같이 TV를 보면은 뉴스 같은 거나 막 이런 TV 프로그램 보면 막 이렇게 차가 막 지나가잖아. 우리 아빠가 진짜 어 저거는 무슨 차다 막 저거는 무슨 차다 막 이런 게 있었나 봐. 약간 옛날에 그 공룡 책 읽는 것처럼. 그니까 막 아는 차 나오면 어 막 저거 막 무슨 버스 차라고 어 신동 어 어 막 저거 벤츠라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했나 봐. 아는 척 한다고 혼났대. 어디 지금 막 어 형 있고 막 누나들 있는데 막 아는 척이냐고 막 그렇게 뭐라 했대 우리 아빠한테. 너무 무섭다. 좀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희. 이런 막 어 막 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. 그치. 응? 그리고 칭찬해 주지. 응. 그리고 어 그런 것도 아니야. 그렇게 칭찬을 해 주잖아. 어떻게 막 그 어린애한테 가족들 다 있는데 막 아는 척 하냐고 혼낼 수가 있지? 어. 잘 깨달았어. 그 집안에서 정말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. 저. 아 정말 다행이지. 아 재밌네. 갑자기 또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네. 그리고 아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. 핫도그 시절 썰 많죠.
근데 약간 핫도그 부정기였는데 내가. 그래서 그렇게 무난하게 넘어갔어? 아니 킬라 형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. 아, 와 저 새끼. 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술 먹으면서 얘기 한번 했지. 아 형 사실 그거 저라고.